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중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로 부상했다 그러지만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거의 무역 전쟁 뭐 최근에 뭐 이런 거 보면서 꼼짝 못 하더라고요. 역시 아직까지는 중국이 세계 최강 미국에 맞설 정도는 아니다. 응? 그런 거를 여실히 알겠는데 어떻게 보세요? 아니, 양국이 옛날처럼 군사력으로 싸울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는 하는 게 통상전쟁, 그 다음에 화폐전쟁, 환율, 이런 걸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, 중국이 아직까지는 미국의 힘을 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, 이렇게 중국이 지금 스탠스를 바꿔서,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다가, 미국의 대북 제재 더 강화에 보폭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. 예, 그렇게 들여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트럼프 같은 사람을 좋아하세요? 뭐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.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리 국회에 연설 왔을 때, 그때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연설을 하고 굉장히 호의적인 연설 하셨잖아요. 그리고 나가실 때내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려고 하셔서 제가 미스터 프레지던트하고 불렀습니다. 그분은 손을 내밀었어요. 손을 악수를 잡았는데 제가 그분 스타일대로 꽉 잡았습니다. 오, 안 밀리셨나요? 그 옛날 거의 누구지? 아베는 거의 뭐 맛이 갔는데. 꽉 잡았는데 맨 처음에 조금 당황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, Do not make the rocket baby a big man. Just blow him away together. 그랬어요. 여기서 로켓 베이비는 저, 북에 네, 뭐 다들 있는 뭐 이해하실 겁니다.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. 트위터에다가 옛날 엘튼 존의 노래를 비유해서 로켓맨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했는데, 저는 로켓 베이비라고 표현을 한 거고, 왜 자꾸 당신 장사하려고 하면서 레버리지 삼으려고 키우냐, 로켓 베이비 빅맨 만들지 말아달라라고 한 거고, 그 다음에 트럼프가 뭐라 아맨 처음에 조금 당황하더라고요. 그리고는 우리 함께 같이 제압하자, just blow him away together. 그랬더니 이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제 지나갔는데, 그 2층에서 이제 아는 기자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는데, 트럼프 대통령이 힘줄 쫙 써가지고. 야, 트럼프 손에 힘줄이 들어가게 만드는. 야, 그거 아주 한건 하셨네, 아니, 그때. 한 주먹 해요. 하여튼 그때 기억납니다. 한 10여 초 정도 된것 같은데 상당히 긴 시간이었죠. 예. 작정하고 가시네. 아니, 그 이제 그 연설을 듣고 그 연설이 너무 저도 감동을 받았고, 그래서 아, 이런 얘기 해도 되겠다. 그래서 한 겁니다, 즉흥적으로. 아, 이거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할게. 왜 사람들이 바미스럽다가 뭐예요? 바미스럽다가. 나 그거 궁금해, 그거. 몇번 얘기를 했는데 또 제가 있는 당에 얘기를 자꾸 하는 게좀 그래요. 바미스럽다 그러면 좋은 얘기예요? 나쁜 얘기. 나그 관심 잘 몰라가지고. 기자, 바미스럽다. 바미스럽다. 기자가 그런 얘기 하는 거면 깔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? 왜 그래? 제가 바른정당 하다가 그렇지. 나중에 9명이 남았잖아요. 그때 저는 그 끝까지 지키자, 우리가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개혁보수라는 걸 제대로 아직 해보지 못했다,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던 사람이고, 마지막까지 국민의당은 우리랑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는 거안 된다라고 제가 끝까지 반대했고, 혼자라도 남겠다, 그리고 다 나가라, 그럼 내가 1인, 바른정당 지키면 1인 정당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왜 이제 합류가 됐냐면, 지난 1월 18일 날 유승민, 안철수 전두 대표가 만나서 그 창당 정신을 합의를 본게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정당을 하자. 그러니까 저는 중도라는 건이 영역이라고 생각 안 해요. 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중도를 놓고 오른편으로, 우파 쪽으로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의 어떤 그런 그 정치 실험을 하자라는 걸로 받아들여서 제가 막판에 이제 합류를 했다 이거죠. 합류를 했는데, 그리고 이제 통추위 만들면서 제가 바른정당의 정책위원장이고 국민의정당의 이제 최이배 의원이 정책위원장 해가지고, 그 모토를 가지고 우린 기조로 삼는다.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원하는 거 있으면 양당에서 협의해서 집어넣고 하자. 근데 이건 못 건드린다, 그리고 한 거거든요.
근데 중간에 이제 중재파연들이 들어오셨잖아요. 그러면서 합리적 중도를 진보로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안 된다. 근데 상황이 바뀌었다. 그건 여러분 사정이다. 국민한테 약속하고 열흘도 안 돼가지고 뭐 하는 거냐. 아, 그렇게 계속 그 난항이 있었어요. 그 난항을 거치다가 우리가 2월 13일 날 그 통합 창당 대회를 하는데 2월 12일 날 아침 최고위 때 제가 공개적으로 폭탄 발언을 했죠. 그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국민한테 약속한 걸 못 지키고 또 한 얘기를 뒤집고 이건 미래도 아니고 바르지도 않다. 그렇다면 난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다. 그래서 협상이 지금 중단된 상태다. 그래서 협상이 결렬될지도 모른다. 그렇게 제가 공개 발언해가지고요. 그때 뭐 양쪽에서 뭐 지상욱이 자르라고 난리가 났었죠. 지원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이제 보수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래요. 그래서 역시 또 지원 하면은 옛날 그 한나라당 우리 이해창 총재, 이해창 대통령 선거에 세 번 나오셨네요. 그분하고 연관지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수의 가치. 우선 뭐 요즘도 가끔 이해창 총재 인사 드리고 하시나요? 아니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총재님 모시고 점심 식사를 모시고 하고요. 또 생신 때나 명절 때나 찾아뵙고 또 큰일 작은 일 있으면 찾아뵙고 논의하고 인사 잘 합니다. 계시죠? 아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.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보수의 가치 있잖아요. 그거 이 어떤 참보수? 어떤 보수의 가치 이걸 한번 좀 이렇게 쉽게 그렇지만 의미 있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. 보수는 지키는 거 아닙니까? 보수는 지키면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서 개선해 나가는 게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국가도 지켜야 되는 거고 사회도 지켜야 되는 거고 가정도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수는 그러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한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. 특히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시절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회한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뭐, 것 같아요. 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가 그 진보 진영은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 모두를 살린다. 나는 그런 표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죽어줘. 이런 것들이 더 많았다고요.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다. 아픈 얘기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해창 총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도 그분의 법과 원칙. 법과 원칙은 하나의 잣대잖아요. 대쪽이죠. 네. 옛날 90년대 이해창 총재 하면 정말 대쪽 뭐 이래가지고 대단했습니다. 사실 그러니까 YS 시절에 선거위원장 하셨을 때도 그때 노태우 대통령하고 야당 총재들한테 고발장 보내고 또 감사원장 할 때는 율곡비리서 그걸로 청와대하고 안기부 정말 쳐들어가다시피 했다가 뭐 감사하겠다 그런 거고 총리할 때 또 그런 거고 그런 본인이 법에 부여받은 권한 그거는 철저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겠다고 했던 그 법의 정신이 저는 예창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보수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해요. 법과 원칙이라는 게 상당히 음미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좀 개인 신상 얘기로 좀 들어가면 금주선언? 예. 아이고 가끔 한 잔씩 하고 하는 그 재미로 살았는데 왜 금주선언 하신 거예요? 아니 밥 먹으면 됐지 뭐. 아니 그동안 친구분으로서 약간 불만을 갖고 있는 말씀을 저도 좀 잘 안 하니까 왜 하는 거예요 금주선언? 아니 평생 먹을수록 다 먹은 것 같아요 이미. 예 그리고 딸들 예 아빠 볼 때 이렇게 좀 집에 늦게라도 들어오면 뭐 숙제라도 물어보고 근데 술 취해 들어가면 그게 안 되고 또 좀 더 깨어 있는 마음으로 더 생각 많이 하고 또 술 먹으면 그 다음 날 영향이 오고요. 맞아요. 가끔가다 이제 필름도 끊기고 그래서 아유 내가 좀 더 자중해야겠다, 좀 깨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종합적으로 나도 그럼 금주 선언해야 되겠네. 난 사실 했었어요 한 번. 금주하면 살 빠져. 살 빠져요. 나도 딸만 둘인데 일부러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. 아, 가정과 육아의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가족과? 어떻습니까? 아이들하고 지내는 시간은요 양이 아니라 질이래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
아빠가 맨날 그냥 그렇지. 어? 영어는 딴 데가 있고 아이들 그냥 그거 있잖아요. 아이 좀 보라 그러면은 그 보고 있지. 이 케어하는 게 아니고. 예. 세탁기 돌리라 그러면 이렇게 세탁기 이렇게 돌리고 있고 뭐 그런 농담이 있듯이 정말 케어하는 질이 10분이면 10분, 30분이라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준다든지 같이 푼다든가 예, 예. 뭐 같이 뭐 글짓기를 한다든지 아, 술 뭐 이런 거 할 때 금주하고 나서 자상한 아빠로 원래도 자상한 아빠인데 더 자상한 아빠가 됐네. 원래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요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한테 버림받는데. 근데 금주를 하시면 아무래도 성동을 지역구시죠? 아니 중구. 아 중구. 네, 중성동을. 아, 중성동을이죠. 지역구 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중점대? 아니 지역구 관리할 때 꼭 술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술을 지역구 관리할 때 먹어봤어요. 예예. 예. 그 중구 한마음 뭐 어? 대회 같은 거 할 때 중구 15개 동이거든요. 그 부스마다 다니면서 예. 술을 받아 먹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렇죠. 까죽 줘요. 소주로 아주 짓궂게 오히려 더 많이 예. 막 그 주는 경우가 이 있죠. 이 기회에 내가 볼 때 이 금주를 한 취지나 이유가 상당히 와 닿습니다. 이 기회에 우리 뭐 그 뭐 그 지역 구민도 그렇고 이 우리 국민들께서도 사실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. 술이라는 게. 그래서 내가 술을 한번 이렇게 받아 먹고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 먹었어요. 항상 저는 최선을 다하니까 모든 일을 하고자 할 때 노력을. 근데 집에 갔는데 여기 오른쪽 배 아래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의사한테 전화했더니 빨리 와보라고. 오른쪽 좀 간인데. 근데 간은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모른대요. 그래서 와보라고 했더니 급성 담낭염이 걸려가지고. 담낭염. 네.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어. 네, 그래서 항생제 투입하고. 며칠 입원을 했었어요. 네. 아이고 알겠습니다. 이제 뭐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했고 다 끝난 거예요? 네, 다 끝났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. 뭐 아이고 아 우리 지연하고 좋은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아까 통일 비전과 관련된 거 현실로 이렇게 실천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래서. 진짜 지상욱 멋있는 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뭐 박수 받으면서 이 자리를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떠나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이제 그만해. 네 고맙습니다.